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진도 VTS에서 교신 기록 원본을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의혹을 가질 만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일 180도를 변침한 세월호가 몇 분 동안 멈춰서 있었는데도 진도 VTS가 교신 시도 등의 관제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도 진도 VTS에 아무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유가족 측이 주장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유가족들이 발견했다는 진도 VTS 교신 기록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180도 변침한 세월호가 몇 분 동안 멈춰 있는데도 진도 VTS가 아무런 관제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도 진도 VTS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진도 VTS는 세월호가 자신들의 구역으로 들어오자 수동으로 직접 도메인 워치라는 걸 설정했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서도 그러나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메인 워치는 일정 거리 안에 물체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도록 만든 기능으로 해경은 당시 세월호 주변 500m에 선박 등 장애물이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또 증거보전 과정에서 P-123 경비정 등 구조를 나갔던 해경 선박의 항적 기록인 AIS 기록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통상 수색구조 과정에선 AIS를 일부러라도 켜는 것이 상식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 자료 취합과 분석 과정을 거쳐 진상조사와 재판 과정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진도 VTS에서 진행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는 오늘 정오쯤 끝났습니다. 증거 보관 증거물은 하드디스크 형태로 4개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부에 보관돼 있습니다. 진도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마친 대책위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제주 VTS로 이동해 동일한 작업을 펼쳤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재미교포들의 서명지가 오늘 유가족 측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누가 직접 오신 건가요? 네,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린다 모 씨가 오늘 오전 안산합동분향소에서 미국 17개 주 교포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유가족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린다 모 씨는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은 교포들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서명운동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 씨는 교포들이 정성을 모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광고를 냈는데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종북 운운할 때 속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린다 모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이 아픔이 본인들 아픔이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들 엄마들 아픔이고 자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고 앞으로 자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자들한테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저렇게 아픔을 겪고 정말로 본인들의 마음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아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 견뎌주시는 게 감사해요. 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치 이어지면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지니까 좋고 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기간보고 일정에 가까워지니까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합의 실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도 기간보고 일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오후 회의를 열었지만 기관보고를 받기 전 예비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46명을 선정하기로 한 것에만 합의했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기관보고 일정에 대해 여야 간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맘 같아선 달려가서 농성하든 읍소하든 하고 싶다며 이제 가족들 사이에선 국정조사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그제죠.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했던 구원파 신도 일부를 석방했더군요. 대대적으로 벌인 압수수색. 검찰 스스로 헛수고를 인정한 겁니까? 네, 그런 셈입니다. 유병헌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1일 금수원 압수수색 때 그때 체포한 구원파 신도 임모 씨와 최모 씨, 김모 씨 등 5명을 오늘 새벽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 등이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전남 해남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유 전 회장 도주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체포했지만 뚜렷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마가 오늘 오후 자수해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오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13일부터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필 이정부지검 형사 3부장 등 검사 3명과 반부패부 소속 수사관 등 수사관 7명이 추가로 파견돼 유 전 회장 수사검거팀은 검사 15명을 포함해 총 인원만 11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